사상 유례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영화제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주 찾아오시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건 23편 영화 중에 코미디는 딱 한 편이에요. 우리 들꽃 영화제 영화들이 다 우울해.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고요. 세상 잘못이에요. 세상이 우울하니까 우리 그 독립 영화 감독들이 세상을 담아내는 표정들이 좀 우울합니다. 마음이 무거워. 마지막이라도 우리 다시 박해진 재밌게 해드릴 겁니다. 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는 그런 행사 준비하는 게 쉽진 않은데, 근데 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꺼운 영화상 우리 이제 8년, 8회까지 했었는데, 앞으로 계속 새로운 것도 해보고, 지금까지 했던 거 유지하게 잘할 예정인데, 앞으로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10살 차이 나거든요. 제가 앞으로 향후 한 20년 더 살 거면 30년을 할 거 아니에요. 10년 더니까 30년 더 할 거예요. 계속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굴하지 않고 들꽃 영화상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윤성원 평론가가 배종대 감독 모시고 그 마지막 장면이 가장 난이도 높은 촬영이었어요. 고라니 찍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그 진 얘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농담하면 안 되는데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여우주연상의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아깝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문입니다. 배종대 감독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저희 정말 마지막 상영이거든요. 제가 사실 이제 이 시간표를 짰는데 저의 애정을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빛과 철이라는 작품. 왜 이렇게 우울한 영화를 만드셨나요?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바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영화라도 조금은 이제 영혼을 갖고 좀 감상하고 이제 되새김질을 한 다음에 좀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또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직접 그 영화에 대해서 해석도 해주시고 만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나 또 그때 당시의 경험에 대해서 나눠주시는 거 굉장히 또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영화 상영 직후에 이렇게 GV를 하고 있는 것에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그 올해 2월에 개봉하고 한 뭐 GV 10대번을 이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 플러스 이제 온갖 매체들에서 또 인터뷰 하신 것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야 됐을 거예요. 하지만 또 이제 이런 기회가 언제 있을지는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들꽃 영화제 상영 이후에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이 영화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일단 그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한 영화였다. 끝판왕이 아닐까. 그래서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래서 정말 밖에 비도 오는데 우울한 날씨에 우울한 영화를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개봉이 좀 마무리된 지가 이제 한 두세 달쯤 지났는데 그러면서 그동안 했던 뭐 집이나 뭐 인터뷰나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도 좀 많은 것들이 좀 변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집이나 인터뷰에서 좀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저도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한국 독립 영화들이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이슈라든가 지금 사람들의 살고 있는 어떤 살면서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이렉트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작품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만 이 작품은 물론 그런 문제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어떤 인간이
살면서 어떤 진실, 느낀 어떤 진실에 대한 감수성이랄까? 감도랄까요? 그런 것들을 다루려고 했던 작품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작품은 좀 만나기 쉽지 않지 않나. 좀 더 철학적인 깊이가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작품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나요? 이제 처음에 사실 구상했던 거는 아주 되게 오래 전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 영화 사실 촬영된 거는 이제 2018년 12월에 한부터 촬영했던 거고, 그러니까 촬영하기 전,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전, 이제 제 머릿속에 되게 많은 잡념들이나 어떤 것들이 떠돌아다녔었어요.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인물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이제 영화에 나오다시피 이제 희주와 영남이라는 두 인물을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망상처럼 이렇게 계속 떠돌아다녔었어요. 근데 이 인물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를 도대체 잘 알지 못하고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반강제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어떻게든 제 머릿속에서 그 직원에서 이 지면, 시나리오라는 지면으로 이것들, 인물들을 이제 밖으로 세상에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 구상은 희조 영남이라는 두 인물, 같은 일을 겪었지만 정반대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서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두 인물이 만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았었고, 희조 영남이라는 두 인물,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극과 극에 있는 인물들이고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인물들인 거잖아요. 그 인물들을 중간에 만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인물이 하나 필요했어요. 이게 이제 영남의 딸로 나오는 이제 은영 역할이 있고, 그 희주와 영남이라는 두 인물의 점을 사이에 은영이라는 하나의 점을 더 넣어서 이 세 인물이 맞물려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희주가 영남에 가려면 은영을 통해서 가고, 영남이 희주에 가려면 은영을 통해서 가는 어떤 세 여자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 서로가 그런 줄만 알았었는데 그것이 이제 전복되고, 그런데 거기서 또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들이, 새로운 목격자나 새로운 어떤 관련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저는 완전히 아시가르 파라디 영화를 계속 떠올렸거든요. 좀 영향 받으신 부분이 있나요? 네, 이제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아시가르 파라디 영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시나리오를 쓰고, 시나리오를 쓰기 전, 시나리오를 쓸 때 이 인물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구조를 생각해냈을 때 가장 가까운 게 아시가르 파라디 영화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시가르 파라디는 어떻게 했나, 다시 영화를 뜯어보고 시나리오를 뜯어보고 하면서 완전히 분석하고 같이 하고 다시 들여다봤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시민과 나들의 별과 같은 작품들은 이거 어떻게 시나리오를 썼지? 이렇게 훌륭한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는 거지? 도저히 따라하려고 따라할 수 없었어요. 어느 순간 영향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 그 영향을 벗어나서 또 나만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초기엔 조금 많은 참고를 했지만 계속 시나리오를 써가고 촬영하고 편집해 나가면서 또 이 영화만의 좀 길을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한 서너 번 정도 영화를 봤는데 각본도 그렇고 촬영도 너무 이제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요즘에 볼 수 없는, 상업영화에서는 특히나 볼 수 없는 되게 촘촘함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Quiet Place 2를 봤을 때 참 그냥 요즘 영화들은 그냥 논리나 어떤 그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그냥 뭐 인과나 이런 드라마가 없구나 전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이제 상업영화는 만들어야 뭔가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오히려 이제 그게 하나의 특징이 됐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이제 이 영화를 또 보고 또 보면서 그래도 평론가라면 이런 영화의 점수를 좀 많이 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또 생각도 했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좀 손을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실 이 빛과철 영화를 영화관에서 이미 먼저 봤었거든요. 두 번이나. 근데 사실 영화 두 번, 오늘 세 번째 본 건데 보면서 왜 제목을 빛과 철로 지으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 연출 보셨던 분한테 아는 사이여서 하고 여쭤봤는데 명쾌한 대답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목을 빛과 철로 지으셨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항상 나온 질문이고 모두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원래 짜여진 대답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진 대답이 있는데 진짜 진실을 아시는 분이 여기 계세요. 이 위원장님이 제가 전주영화제 때 그때 심사위원이셔가지고 제가 뒤풀이 자리에서 이 제목이 진짜 이유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약간 부끄러운 일이라가지고 집이나 인터뷰에서는 최대한 말을 안 했었는데 마지막이니까 좀 해주세요. 오늘의 네. 우리끼리만 비밀 공유하는 걸로 하고 사람 중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만들어진 대답도 저는 이 영화와 맞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빛과 철이라는 것이 되게 저는 상반된 느낌을 향했었어요. 빛이라는 건 되게 따뜻한 느낌인 거고 철이라는 건 되게 차갑고 날카로운 그런 느낌인 건데 그런 어떤 상반된 것들이 맞붙였을 때 이라는 스파크가 이 영화 잘 어울린다 생각했고 근데 그것들이 되게 아무래도 잘 떠오르지 않으신 것처럼 관념적이다 너무 어렵다라는 다가가기 힘든 제목이라서 해서 좀 바꿀까도 고민하다가 뭔가 오프닝 장면에 이제 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사고가 난 다음 장면을 지나가는 거지만 그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를 만약에 떠올려 본다면 두 차가 이제 서로 맞은편에서 이제 서로 다가올 때 헤드라이트의 빛으로 이제 서로를 확인하고 하지만 그것들 미처 뭔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상태에서 그 자동차의 철에 육중한 차체들이 부딪혀서 뭔가 스파크가 일어났고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키게 만든 최초의 사건을 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백화철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진짜 이유는 아니었고 진짜 이유를 좀 설명하자면 훨씬 더 거슬러 가야 돼요.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기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창 이제 시나리오 쓰기 전에 이제 연출부 생활을 좀 했었는데 연출부 생활을 이제 지방에서 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되게 몸도 지치고 사실 연출부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은 아니에요. 되게 어떻게 육체노동이고 거의 노가다에 가까운 일이어서 아 내가 이게 영화를 하는 건지 노가다를 뛰러 온 건지 그런 자괴감이 많이 시달렸었어요. 그러다가 하루 휴차가 생겨가지고 같이 하던 연출부 친구랑 이제 두 시간을 차를 몰고 가서 극장에 갔었어요. 그 전라남도 남원에 있는 메가박스였는데 거기서 이제 영화를 봤어요. 이거 영화를 찍다가 영화를 보러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이제 뭔가 우리가 영화 하는 것 같다. 그게 곡성 찍으실 때인가요? 네 맞습니다. 곡성 찍을 때 뭔가 영화를 보니까 아 내가 영화인 같은 거야. 그래서 되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크레딧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영화가 이제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나를 찾아줘였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헐리우드 영화니까 이제 크레딧이 영어로 올라가잖아요. 그냥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있었던 라이트 아이언이라는 사람 이름이었었어요. 되게 나는 그 곱씹었어요. 라이트 아이언? 라이트 아이언? 한국말로 하면 뭐지? 빛과 철인가? 빛과 센가? 되게 곱씹어서 되게 약간 멋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되게 좋다. 그래서 같이 있던 연출부 친구한테 내가 나중에 영화를 만들면 빛과 철이란 제목을 쓸 거야. 근데 무슨 영화가 될지는 몰라. 어떤 영화를 하든 내 첫 영화는 빛과 철로 할 거야. 라고 했어. 약간 주문처럼. 왜냐면 그때는 영화를 만들지 못하던 시기여가지고 내가 과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었는데 저한테는 약간 미리 선포하는 거야. 아, 이미 제목이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난 영화를 만들어야지. 근데 그게 타고 지금 5년, 6년이 지나서 결국엔 빛과 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으니까 되게 감개무량합니다. 자기 암시를 계속 줬군요. 나의 첫 번째 작품은 빛과 철. 근데 어쨌든 이게 그래도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인 독립 영화이기 때문에 용납이 되지만 이게 만약에 처음 영화였다면은 좀 제목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호감을 갖기는 보러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게 만든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실수는 상업영화 감독님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이제 그래도 재밌게 봤던 작품 중에 자산호보를 굉장히 좋게 봤는데 영화가 나쁘지 않은데 제목은 좀 역시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작품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을게요. 네. 앞에 계세요.